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현재 여기는 홍도가수원입니다. 현재 시간이 한 11시 한 40분 됐습니다. 지난주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온도가 많이 다운됐다. 또 아침 일찍 우리가 새벽 5시 일러보니까 상당히 가을의 냄새, 가을의 정취가 묻어납니다. 하늘 보면은 그렇게 따갑지가 않습니다. 물론 덥긴 덥습니다만 지난주하고는 확연하게 온도 차이가 난다. 지금부터는 일소 피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일소 피해가 받는 열매는 일소 피해를 다 받았습니다. 주로 서쪽 남쪽 부분에 착화된 과실, 배꼽이 하늘을 보는 과실, 사선으로 착화된 옆구리 그쪽으로 많이 튀죠. 나머지 부분은 일소 피해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 다만 일소 피해 받은 과실 쪽으로 새피해나 또 탄저 감염과가 있다면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홍로는 지금부터는 착색 관리가 중요하고 열매 전체의 대부분의 85% 이상은 과일 비대가 종료됐습니다. 앞으로 15% 정도가 더 굵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착색을 토대로 해서 가격을 대부분 매기기 때문에 깔이 잘라야 됩니다. 착색 관여하는 조건은 물론 햇볕, 그 다음에 비배 관리, 또한 5월 말쯤 돼가지고 미도리 PK 이런 인상가리 제품 또는 황산가리, 후지 같은 경우는 5월 말에 미도리 PK 인상가리, 7월 하순 8월 초에 황산가리를 한 번 더 시비하는 것이 오히려 착색에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지난번 방송 딱 6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안쪽에 있는 홍로 이파리는 햇볕을 보지 못하는 잎은 무효잎입니다. 저 무효잎은 햇볕을 많이 보는 바깥쪽에 있는 하늘에서 햇볕을 많이 보는 잎이 에너지를 만드는 양분을 저 속에 그늘 속에 있는 잎들은 자기 호흡 에너지로 소비해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무효잎입니다. 별 의미가 없는 잎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각의 주지를 잘 배치해서 거기서 발생된 결과지군에 나온 잎들이 하늘 햇볕을 골고루 잘 보게끔 여러분들이 가지 배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 나무에 만약에 이파리가 10만 장이다. 그 10만 장이 대부분이 유효엽화 100% 될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10만 장이 내외가 전체가 유효엽, 즉 햇볕을 보게끔 여러분들이 주지화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그늘지가 많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주지 배치의 가장 큰 관건이고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10면 넘어가게 되면 또한 이렇게 이중 전목묘 또는 20면 넘은 홍로 그런 것들은 그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효엽 수가 더 많다. 그늘 속에는 저 잎들이 황화돼도 과일 비대나 착색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또한 드리고 지금 이맘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잎 소지를 언제 할 것이냐, 도장지는 언제 딸 것이냐. 오늘 아침 제가 온도를 재보지 않았지만 육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달 15일 전후에 여러분들이 도장지를 따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너무 과하게 따지 마시라 는 말씀을 드리고 도장지를 따고 난 다음에 도장지 속에 가려졌던 잎이 도장지를 제거함으로 해서 햇볕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잎이 동화양분을 만드는 유효잎이 되기 때문에 도장지를 따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재개하지 마시고 최소한 1주 이상 또는 10일 후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양만의 잎을 제거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잎을 이렇게 다 따지 마시고 이걸 막 다 따시다 보면은 낙과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꽃이 아닙니다. 꽃은 피지만은 좋은 꽃이 못 되죠.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여러분들이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잎발 필요가 없죠. 은박지를 까시지 않습니까? 요 잎이 필름에 반사되는 광을 막아주기 때문에 요거, 요거, 요래 따시면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전체 산하로 열매가 햇볕을 골고루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이런 잎들은 딸 필요가 없습니다. 햇볕은 작은 틈만 있으면 햇볕이 다 들어갑니다. 동에서 햇살이 떠서 서로 지기 때문에 요 틈 사이에 햇빛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알뜰히 이렇게 다 따지 마라. 일반적인 대기바시는 보면은 이걸 다 땁니다. 이렇게 따지 마시고 놔두세요. 그러면 열매도 물리지 않고 색깔도 이 잎들이 아주 잘나게 해준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저 안쪽에 보면 현재 햇빛을 보지 못한 쪽이 황화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결과지군 정리가 애당초에 조금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제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반복된다. 제 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현장에 들렀습니다. 일일이 우리가 이 밑에 보시면은 엄청 복잡합니다. 예, 복잡하고 이런 조건 하에서는 은박 필름을 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물론 은박 필름을 깔지 않고도 때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깔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출하 시기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은박 필름을 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밑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안 보이죠. 상단부의 도장지를 뻐끔뻐끔 솎아줘야 하늘의 햇볕이 이렇게 수간 하부까지 도달되기 때문에 밑에서 봤을 때 어디가 복잡한가, 어디 부분을 제거해야 수간 전체의 햇볕이 골고루 돌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야 된다. 제가 15일 전후에 생거드 위주로 제거하셔도 무방하다. 지금 온도로 봐서는
그걸 제거하시고 난 다음에 최소 일주일 내지 10일 후에 여러분들이 조금 전 영상에 보시겠지만 그렇게 가볍게 여러분들이 제겹 작업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하단부에 착색이 붉게 물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은박 필름을 피복하시거나 전면 피복을 다 하셔도 좋습니다. 사실은 전면 피복을 다 하시는 것이 햇볕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와 같이 복잡할 때는 그렇습니다. 어린 나무들은 나무 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다 못하지요. 다 못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재의 제겹을 통해서 일손을 좀 경감시킬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약재는 내가 제겹하는 날짜를 기준 잡아놓고 난 다음에 그 날짜를 토대로 해서 약 일주 전에 미리 살포하셔야 됩니다. 이 약재를 치고 난 다음에 일주 후 되면은 속에 있는 무효엽은 황화나게 현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약재는 홀펫, 살충제, 유기인계 살충제, 더스반 또는 아리그로포 또는 물약, 휘소식 유제. 그래서 탄저병도 예방되면서 벌레도 잡아주면서 그늘 속에 있는 무효엽을 황화시켜버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30 홀펫 물 500에 2봉, 휘소식 물약, 휘소식 유제 1병, 전착제 마코피칼 이어가지고 내가 적엽하는 그 기준일 약 일주 전에 여러분들이 살포를 하시면 황화낙의 변상을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햇볕을 많이 보는 쪽에는 낙엽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햇볕을 많이 보는 유목은 낙엽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이 그늘지가 많은 성목 위주로 하시면 상당한 효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제가 저 속에 있는 것은 무효엽이다라고 미리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착색제를 치는데 일반 호르몬제, 에세폰 이런 거 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한 대 먹을 때 되면 열매가 과육이 퍼석퍼석 물러지기 때문에 그런 얄팍한 수단을 써서는 안 됩니다. 착색제가 대부분이 호르몬제가 아닌 4종 복합 비료입니다. 연민심 비료입니다. 가리와 인산입니다. 그런 것들 토대로 해서 우리가 착색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뿌리의 질소가 열매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자꾸 억제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그런 목적을 두고 연민시비를 한 2회, 3회를 합니다. 제가 많이 권장드린 안토시안 골드는 포도 액기스에서 추출한 안토시안 천연 호르몬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고 또 그 안에 칼슘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하인칼 인산 칼슘이라고 있습니다. 제품화된 것. 바닥에 뿌리는 것 말고 제가 권장드리는 전용 시비용, 연민시비용 흡수율이 좋은 슈퍼 하인칼을 한 봉씩 가용해 치시면은 상당히 착색 발진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여러분들이 안토신 골드 S 플러스 슈퍼 하인칼, 8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안토신 골드 프리미엄 플러스 슈퍼 하인칼을 한번 더 치시면 상당히 색상이 전체적으로 밝게, 맑게, 곱게 나는 걸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판별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제품을 여러분들이 제기 조정하셔가지고 선택하셔가지고 잘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짧은 게 있어요. 꽃도 안 되는 게 이런 게 있어. 저거 한번 따보시겠습니다. 네, 그거 따시고. 그지? 그렇다고 화려하잖아. 네. 그 일일이 다 못 따니까. 그런 짧은 꽃은 꽃이 아니거든. 네, 그래서 여름에 따줘도 충분히 햇빛이 들어간다. 여기 있는 잎을 손대지 마라. 그 말씀입니다. 그죠? 네. 이게 착색을 유도하는 잎이기 때문에. 네. 있는 근처 이파리. 이런 것들은 손을 대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하늘 위로 바짝 들린 것까지는 딸 필요가 없다. 바짝 붙은 잎만 따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가죠? 충분히 다 들어갑니다. 잎이 지금 색깔 날 준비를 하고 있네. 바닥바닥하네. 딱딱 소리 나네. 저 송은 옛날에 최소한 적게 딴다. 현재 이 나무는 그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붉게 착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황화 현상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는 뿌리에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느낌에 뿌리 역병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나무는 좀 예외죠.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착색 발진이 조금 더 일찍 될 겁니다. 일반 우리 건전 나무를 비교했을 때 경로가 일부 낙과 현상이 올 수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수확 인제 무렵 돼서 태풍이 올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확 한 달 전쯤 되면 여러분들이 낙과가 우려되는 가수원에서는 낙과 방지약을 살포하기 좋습니다. 이건 안티폴밖에 없죠. 안티폴은 물 한 말 20리터 기준 6.6mm에서 8mm, 그러니까 물 500리터 기준 165mm에서 200mm입니다. 거기에다가 초산칼슘, 센초산칼슘 이것들을 1 내지 1.5kg 같이 희석해서 여러분들이 살포하셔야 됩니다. 살포 양량은 내가 농약을 만약에 10차를 친다 그럼 7차 정도 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전에 제가 제겹제, 약재 제겹, 홀펫, 홀펫은 단저 부패 전문 보호제입니다. 홀펫 플러스 유기인계 살충제, 더스반, 아리그로포, 그 다음 물약인 휘소식 유제를 섞어 치면은
상당히 이 글을 속에 있는 무효엽들을 황홀하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약을 칠 때 여러분들이 푹 쉬지 마시고 너무 세게 치면은 황홀하게 현상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속에는 대포질만 가볍게 하시고 슬렁슬렁 가볍게 하시고 햇볕 많이 보는 쪽에는 조금 푹 치시고 그들 속에는 황화 현상이 많이 오기 때문에 슬렁슬렁 가볍게 치시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홍로 과수원에서 사과콜라TV였습니다.